안녕하십니까. 저는 은빛날의 연극단 회장 최정업입니다. 저의 은빛날의 연극단은 2017년에 노인복지관협의회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으로서 만들어진 동아리로서 다양한 연극제 사인이 스타를 찾아라, 낙동강 30리 벚꽃축제, 버스킹 공연도 하고요. 어로마을 축제를 수상도 하였고 강서구 내의 양로원에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을숙도 시민연극제 공연도 하였고요. 작년에 21년도에는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제목으로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개최하는 평생학습대상 동아리 부분에서도 제49회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저 개인적으로도 또 우수상을 받아서 최우수상에는 60만원, 우수상에는 30만원이라는 상금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달에 부산국제연극제에서 해피와 할아버지라는 작품으로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오늘도 경로당 폰팅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사실 30분짜리 연극을 10분에 하라 하니까 머리 떼고 꼬리 떼고 중간 몸통도 떼고, 예. 그리고 그렇게 자르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될지 걱정이 됩니다만,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벌써, 아이고야, 오늘 하루 종일 뭐하고 보내지? 아, 맞다. 아이고, 나도 참. 그게 전화 한번 해보자. 060-9000 오빨. 여보세요? 외로우신가요? 아이고야, 외로워. 저는 지금 혼자 있어요. 저의 이 뜨거운 몸을 부드러운 손길로 좀 만져주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오빠. 여보세요? 진짜 받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세요. 아이고, 떨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혹시 이런 전화 처음이세요? 네, 사실은 처음이라 떨려가지고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아, 그럼 제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보자. 그야, 보나마나 아주 젊고 늘씬하시고 아주 이쁘시겠지요, 뭐. 아이, 말 놓으라니까. 꼬박꼬박 정리해 말라면 제가 불편하잖아. 그래, 까짓거. 나도 머슴아, 이거 경상도 머슴아. 그래, 까짓거. 거야, 아주 젊고 아주 이쁘겠지. 뭐. 어? 벌써 시간이. 전화로 재미 받아보니까 택배를 깜빡 잊어먹었네. 아이, 나도 못 살겠다. 아이고야, 아, 바쁘다. 택배 왔네. 아이고, 바쁘다. 아니, 바쁘다. 택배인데, 응? 한번 뜯어보자. 어머니, 아니, 엄마, 엉망진창이네. 다 띠끼제가 있고. 엉망이네. 이거 가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아니, 배달 좀 늦게 온 주제에. 이렇게 물건을 함부로 다 넣어갖고. 아, 이거. 내용물이 깨지게 해? 깨라.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물건인지 네가 알긴 알아? 에이, 재수없어.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 들은 물건이 깨지는 건지 몰랐거든요. 아이고, 이거. 아니, 겉으로 아무런 표시가 없어서 그냥 죄송합니다. 뭐? 죄송하다면 다야? 이거 어떡할 거야?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고? 아이, 근데 아줌마,
아까부터 왜 내 데가 반발을 삐삐 해요? 기분 나쁘게? 뭐? 아줌마? 뭐? 아이고, 아이고. 내가 어딜 봤어? 내가 어디 봤어? 아줌마야. 아이고 예. 어? 아이고 아가씨. 아이고 참. 네 보기엔 내가 아줌마로 보이네. 아이고 내 어? 키가 참, 내 키가 참.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응? 네 이름 뭐야? 이름 뭐냐고? 이름은 어? 왜? 또 이름은 왜? 너 회사 전화 걸어갖고 회사 못 다니게 만들 줄 알아. 아이고 참. 이름 뭐가 안 보자. 아, 왜 이래? 보자. 왜 이래 아줌마가? 뭐? 한전나? 참나게 웃기는 이름이네. 미치겠다 진짜. 가지라. 난 안 할란다. 와 진짜 담배도 다 떨어졌네.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지 모르겠네. 아니 포장을 잘못해서 깨진 거지. 내가 뭐 함부로 달아서 깨진 거야 그게? 와 정말 돌아버리겠네 진짜. 에이씨 그냥 아유. 아이고야 벌써 시간이 이래 됐노? 아니 이봐요. 지금 어디까지 왔는 거야? 나는 바빠 죽겠는데 왜 지금까지 안 오는 거요? 예예예 예예 제가요 예예 야 어이구 짜라고 그렇게 나갔으면 당연 삼면서래 하튼 재수가 없다는 거야. 짜증나 짜증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와 왜 배달 빨리 안 오는 거예요? 하여간 늦으면 당신이 다 책임져.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가요. 제발 좀 기다려요 좀. 에이. 지금 어디쯤 왔어요? 내가 어디 나가야 되는데 왜 이래 늦어요? 나가. 아이 짜증나. 왜 배달 빨리 안 오는 거예요? 하여간 나 못 빠지겠네. 손해배상 청구하고 할 테니까. 아, 좀. 오빠. 그만. 그만. 고. 아이 짜증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어? 가고 있잖아 지금. 나도 말 좀 하고 살자 좀. 왜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는 거야 왜? 왜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는 거야 왜? 진짜 더러워 못해 먹겠다 진짜. 에이. 외로우세요? 어 이거 또 뭐야? 답답하신가요? 말할 친구가 없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당신의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060-900에 오빠. 오빠 좀 하고 있다. 그래 외롭냐고? 한전나 전나 외롭다. 왜? 어쩔래? 왜? 에이. 야 잠깐 끊어봐봐. 이거 뭐야? 일시백천 389만 원 전화 요금이? 에 아니야 이럴 일 없어. 전화 요금이 389만 원이면은 안보가 잘못해서 한참 잘못됐지. 아 이럴 일 없어. 그나저나 389만 원이면은 내 월급에 아이고야 세 배나 되는데 이거 어떻게? 그런데 이거 뭐가 한참 잘못됐어. 이럴 일 없어. 그래도 어차피 나온 거 이거 어떡해? 아이고야 389만 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뭔 일 있어요? 아, 속상해 죽겠어요. 왜? 이 경로당에 이 전화 요금 저희 분위에서 내드리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지. 알죠. 그런데? 네. 전화 요금이 무려 470 8만 원, 거기에다가
8,789원이 더 붙어서 나왔다 이 말씀입니다요. 전화가 그렇게 많이 전화 요금이 400만 또 나온다 말이고 이건 택도 아니다 이거는 택도 아니다. 그래 그런데, 안 나온다. 어? 그래 나올 수 없지. 자자자자자자 잠깐만. 예. 내가 알고 그때 저기 좀 할맛이 아들이 저기 미국에 살고 있지. 어 알고 있지. 예. 그런데 째째하게도 저 할망구가 국제 전화를 막 세리 걸었다니까. 그래. 내가 나 아니야. 국제 전화로 집에서 여기 와서 뭘 집에서 끼고 미쳤나? 아니 할맛이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맞아. 이게 무슨 말이고 범인이라니 전화 몰래 썼다고 해서 범인이라는 건 너무 심한 말이고 살다가 보면 순간적으로 유혹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범인이라기보다 도, 둥, 영이라고 해야 맞지? 예. 그래.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좀 진정 좀 하소. 아이고. 그래서 예. 제가 이 전화국에 제가 문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금이라 하는 게 바로 폰팅 요금이랍니다. 폰팅이 뭐예요? 예. 네. 폰팅 요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한 이야기하면서 거시기 하는 거 거시기. 예? 거시기가 뭐요? 거시기. 나는 모르죠. 근데 그게 쉽게 말하자면 폰팅 요금이라면 여자들하고 야한 이야기하면서 섹스를 했다. 아니 그럼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전화로 여자랑 거시기 했다는 거요? 글쎄. 하이사 할머니들은 괜찮네. 우리 영감이 철저 범인들을 몰래 가지고 전부 다 구속되게 생겼다. 대참네. 인들분인들이 주책적이네. 자 그만들 싸움에 뭐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자 그럼 그만들 하고 우리가 범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다들 이리 찾아봅시다. 전화 범인은 알았지. 경로당 폰팅 사건. 저리.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다리야. 이게 맞나? 와 맞군. 여보세요. 안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저기요. 아 계세요? 여보세요? 아 네네네네네 네 아 그래요? 아니 11시부터 3시까지는 우리 경로당에 아무도 안 계세요. 어르신들이 7시에서 8시에 다 집에 가시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는 7시에서 8시에 불이 깜깜하게 꺼져 있어요. 저희 아파트가 바로 경로당 앞동에 있었어요.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때 요금이 나온 건 이상한데요. 11시부터 3시 사이는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렇구나. 아이고 좀 앉아서 그럼 전화를 한 통 해봐야 되겠다. 아니 다리야. 어? 이건 뭐야? 뭐 편지가 있네. 전화 도둑에게 우린 자네가 왜
했는지 이해할 것 같네. 혹시 자네가 이 전화를 다시 사용한다면 이번엔 자네를 정말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따스하게 받아줄 그런 사람과 통화하길 바라네. 인생은 생각보다 그렇게 긴 게 아니거든. 주어진 시간 동안 아낌없이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충분치 않다네. 우린 벌써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떠나보냈지.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 곁을 떠날 거고, 자네가 누군지 이름도 누구도 모르지만 자네의 외로움만은 알 것 같네. 부디 이 전화를 사용한다면 자네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꼭 통화할 수 있기를 바라네. 아이고, 아이고, 어르신 나오셨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외로웠어요.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나오셨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나오셨네요. 죄송합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우리